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수아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3년 하반기 특집방송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이 방송은 진행이 됩니다. 성수상의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라는 내용으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요, 동시간대 주말, 토요일, 일요일, 예, 밤 11시 동시간대 여러분들이 다시 이 방송을요, 재방송으로 또 시청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좀 그래도 일찍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들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수시로, 예, 무료로, 예,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요, 편히 잠드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렇게 좀 올라온 글인데요. 20여일의 짧은 생을 살다 간 고인을 추모하는 영정 사진이 돌고 있다 그래서요. 20일을 살고 가셨다. 그런 살고 가신 게 아니라 신생한데,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요. 자, 화면 잠깐 보실까요? 제가요. 시작을, 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아, 재밌는 사진이죠. 예. 이렇게만, 이게 사실 영정 사진인데요. 영정 사진인데, 그 좌측에 있는 거는 제가 저기 그, 예, 근조한데요. 제가 좀 모던한 거로 좀 바꿔서, 예,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저 방송이다 보니까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좀, 뭐 저기 장례식장 가면 이렇게 좀 걸려있는 걸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가 좀 뭐해서요. 이게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죠. 그죠? 초전도체 관련주들, 예, 그 종목,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일간 짧은 생을 살다 간 고인을 추모하는 영정 사진이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요. 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때 보입니까? 그죠? 예. 집에 하나씩 걸어 놓을 만 합니까? 걸어 놓지 마십시오. 참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나라 시장이 좀 뭔가 좀 거꾸로 흐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 말씀 드리기 전에요. 자, 화면 좀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빚내서 주식 투자 20조 그만 제가, 예, 타이틀을 이렇게 좀 만들었네요. 저는 이제 신문을 좀 뭐 우리나라 대표 신문 조중동 다 보는데요. 어떤 신문이라고 특정 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신문이겠죠. 자, 이틀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직장인 이모 씨 36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분께서 얼마 전에 이 초전도체 테마주가 연일 이제 상한가로 치솟으니까 이분이 저 마통이라고 그래서요. 마이너스 통장을 이야기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관련 종목 네 종목을요 샀다는 겁니다. 예, 샀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이자가 한 달에 얼마 나가냐면은 20만 원 나간답니다. 20만 원. 그런데 이 꼭지점에 사신 거예요. 연일 상한가를 이제 치고 올라가니까 직장인 이모 씨가, 예, 사신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가 없냐면 시드머니, 이제 자기 이제 종잣돈이 없는 여윳돈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3천만 원 받아서 고점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이 영정 사진의 이제 이 종목인데요, 그죠? 자, 종목은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방송 매체에서 하도 듣다 보니까요. 자, 이 종목을 꼭지점에서 사했으면은 3천만 원 샀으면 대략 계산해 보니까요, 한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많이 잃은 겁니다. 거기다가 원금 회복할 일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이 친구는 이제 매달 20만 원씩에 언제나 내 본전이 오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거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시작점은 어디였었냐면요. 사실 이런 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용대출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한참 이제 시끄러웠던 그 상반기부터 처음 시끄러웠던 거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였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제 급등하다 끝모르게 오를 줄 알았던 그 종목이 어느 정도 이제 멈췄다가 조정을 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또 살 때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은요. 글로벌 시장하고는 정 반대로 좀 돌아가고 있다. 화랑이에요. 그죠? 고금리 시대에 신용대출 받아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쏠림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바로 2차전지 관련 종목이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나오는 이야기들은 야,
뭐 직전고점은 뚫을 거야 그래가지고요. 뭐 또 지금부터 또 신용으로 사시는 분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진 저 두 번째 타자는 바로 이 초전도체 관련주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번에는 또 맥신이란 종목인데요. 날짜로 따지면요, 17일입니다. 17일. 17일이라는 날짜를요, 기억하시고, 잠시 후에 제가 스튜디오에 옮겨서요, 칠판으로 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빚내서 주식 투자 20조 그만. 작년에 16조에서요, 상반기에 무려 4조가 급증을 했습니다. 연중, 예, 최대고요. 이 가계빚을 관리를 이 상태로 그냥 방치했다가는요, 우리나라의 이 골든타임이 놓칠까 좀 우려스러워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아, 미국의 그 연준이죠. 미국의 연준. 예, 연준의 이제 긴축기조가 좀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이제 부동산 문제로 약간 좀 삐걱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화랑입니다. 화랑. 예, 우리나라만 아주 화랑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비싼 이자를 물어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요. 포모 현상이라고 그래서 야, 남들은 너 지금 초전도체,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는 더 맥신 뭐 이런 종목 가지고 크게 예, 뭐 수익을 나는데 나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나방이 아니고요. 부나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모 현상, 거기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내가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나만 낙오 될지 모른다. 그래, 말 그대로 낙오, 낙폭을, 급락을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증시를 좀 이렇게 바라보면요. 또 2차 전지에 또 몰리는 예,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 신용으로 너무나 들어오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화면 들어가서 볼게요. 제가 화면을 다시 한번 또 띄워놨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빚내서 주식 투자 20조 그만. 그 밑에 하단에 이제 글 내용이 바뀌었는데 2차 전지 테마주 투자 과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가 한번 이제 그 변동성이라고 그러죠. 한번 출렁하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다 반대매매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 전반에 이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나. 예,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면요. 제가 옆에 이제 시한폭탄하고요. 최근에 이제 우측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서 예, 보시는 국내 주식시장 신용거래융자 잔액 상위 종목. 그래서 이게 날짜 기억하십시오. 17일 기준입니다. 17일 기준. 밑에 하단에 보면요. 별표는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고요. 자료는 한국거래소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요. 아시겠죠?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별표 표시에는 포스코홀딩스가 7,470억이고요. 예, 그리고 포스코 피처미 4,040억, 그리고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이렇게 순서로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잔액 상위 종목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5개 종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잔액을 합치면 이제 코스피 신용전자 잔액의 약 18%, 약 한 20%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죠. 가장 중요한 건 왜 외상으로 신용으로 사느냐. 여러분, 신용대출이라든가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마통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 뭐 그런 대출, 그리고 집담보대출이라는 거는 내가 집을 사는데 5억짜리 집 사는데 4억을 모아놓고 1억이 모자라면 내가 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DSR, 자, 그 원금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면 은행 그 가서 뭐 대출 창구에 가서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1억을 대출 받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든가 신용 대출이 왜 늘어나냐 봤더니요. 어떤 용도 자체가 최근에 2차 전지 직전 고점을 뚫을 거라라고 하는 어떤 이 SNS나 어떤 뭐 너튜브, 노란톡 그런 어떤 뭐 리딩방 이런 데서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직전 고점을 또 돌파한다라고 그러면 지금이 바닥권이고 좀 많이 조정을 줬으니까 지금이 상당히 지금 저점 매수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초전도체도 그렇고요. 2차 전지 관련주도 대주주라든가 어떤 그런 이 그 회사 그 임원들이 그죠? 사장 이하 전무님, 상무님들 그런 분들이 자기의 물량을 다 집어 던진다라고 그러면요. 그거는 저
고점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좀 겁나는 게 이 비트가 계속 급등하면요 뭐가 일어나냐면 반대 매매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반대 매매를. 그래서 저도 이제 증권 방송을 저도 이제 안 보는 건 아닙니다만 보면서 깜짝 놀란 거는. 소위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방송하시는 그 뭐 전문가님들이 또는 애널리스트나 이제 그 관계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주식 뭐 있느냐 재료와 수급이 따라주면 매매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재료는 누가 만들까요? 재료는 예, 그분들이 만들겠죠. 수급은요, 수급도 초반에는요, 그분들이 만듭니다. 거래량 없이 주가를 끌어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호가 주문창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싶어도 매도를 할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누군가 그 주식을 팔 사람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매매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에 거래량이 동반될 때, 즉 재료가 나오고 수급이 붙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좋아요. 자, 재료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수급이 먼저 나오고 재료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우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실 건 뭘 보야 되느냐. 바로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느 고점에 다다르면요. 이 친구들이 변동성을 주죠. 변동성을 준다라는 것은 또 반대 매매가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수금 중에 여러분들이 위탁매매 미수금 중에 반대 매매가요. 무려 여러분들 743억 원이나 되더라. 743억 원. 그러면 그 전달 6월달과 그 전전달 5월달을 비교해보면요. 400억 대입니다. 400억 대와 700억 대는요.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은행권이죠. 은행권의 어떤 가계대출 잔액이 뭐 넉 달 연속 늘면서 사상 최대치로 증가한 상황에서 물론 진짜 생활이 필요하고 물론 어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셔서 물론 뭐 은행 가서 뭐 가계대출 받는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시장을 보면요. 쏠림 현상, 예. 과연 그 가계대출의 용도가 뭔지를 뭐 충분히 좀 파악해서 은행에서 좀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하고 좀 문을 걸어 잠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테마주에 편승한 개인들의 어떤 비트 행렬이 이게 지금 그 2020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팬데믹 이후에 동학개미라고 그랬죠. 주린이. 예, 그분들이 예, 들어왔을 때와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 상태를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8월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몇 달간 앞으로 한 12월간 계속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바통 이어받기로 진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잘못하면요 큰 금융위기도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환경이 고금리 상황이란 말이죠. 금리가 상당히 비싼 환경에서 개인들의 어떤 빚이 늘어나게 되면 이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36살 되신 그 직장인이 3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받아서 정말 그 친구가 방송국에 아주 그 신문사에 제시한 친구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그 격주로 제가 토요일 날 대전에서 무료 강연회를 하는데요. 하단에 자막이 좀 나올 겁니다. 자, 혹시 그 친구가 실제 사실 존재하는 인물이라면 이 방송을 혹시나 보신다면 예,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예, 2시에 이 강연회를 신청하셔서 선착순 10명인데 36살 되신 그 이모 씨 직장인이 오신다면 이 3천만 원을 5개월 안에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만 원씩 이자를 계속 내면서 그 이모 씨는요, 절대 3천만 원을 못 갚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증시가 정상 회복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우선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저 잭슨홀 미팅이라고 그래서요. 뭐 39개 이제 중앙은행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그래서 8월 달에는 FOMC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FOMC가 열리는 거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내년 2분기나 가서 아마 이제 완화 정책. 그러니까 긴축과 완화라는 거는 긴축이라는 거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고 완화는 좀 풀어줘서 금리를 내리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 연준의 긴축 완화가 돼야 되는데 긴축 완화가 되지 않는 그런 시그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금리가 비싼 이 마통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받아서 여러분들이 왜 고점에서 그 종목을 사주느냐. 이분들 돈 엄청나게 많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삼성전자 등등등등 앞서 말씀드린 이 열 종목 잠깐 화면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더 볼게요. PD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을요. 예. 지금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분들 돈 되게 많아요. 대주주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자를 20% 20만 원씩 내면서 3천만 원 대출받아서 왜 이 친구들한테 갖다 주는지 우리가 한번 깊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 한국은행도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주에도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가 어쨌든 뭐 2년 연속 1%대로 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좀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좀 이런 관련 정보를 좀 지속적으로 좀 제공하고 좀 위험성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후에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제가 이제 칠판으로 가서 여러분들께 좀 판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집중하시고요. 이제 오늘의 그 이 내용은요 조금 약간 충격적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 휴대폰 예 지금 휴대폰을 여시면요 뭐가 있냐면 계산기가 그 안에 내장돼 있을 겁니다. 계산기를 여시고 잠시 후에 전하는 말씀 듣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스튜디오로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보면은 이제 크게 한탕하려는 작전 세력과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뭐까지고 나는 이 꼭지, 이 꼭지 잡기 전에 털고만 나오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은 좀 여러분들이요. 예, 충격적일 수도 있고요. 예, 충격적일 수도 있고, 야, 이게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예, 들 수도 있을 건데요. 한번 예, 차근차근 자세히 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게요. 제가 여기 저 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식 대혁명. 예, 차트. 의 베일을 벗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종목, 예, 이 종목을요. 제가 이제 그 두 종목만 가지고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요. 휴대폰을 열으셔야 됩니다. 휴대폰을 꺼내 놓으시고 거기 보면요.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기. 계산기를 여셔서 제가 시키는 대로 예, 시키는 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시키는 대로 꼭 해 보시면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에코프로인데요. 자, 이 바닥 국면 이렇게 보면요.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요. 10만 3천, 예, 10만 3천 050이다. 10만 3천 원대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놨고요. 그 다음에요. 이쪽으로 좀 넘어올게요. 이쪽으로는요. 107만 원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쪽에는요. 예, 10만 원대, 10만 원대라고 제가 써놨고요. 이쪽에는요. 뭐라고 써놨냐면요. 100만 원대라고 써놨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매수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했죠. 전에 타이틀이 나는 외계인이다라고 했어요. 나는 외계인이다. 외계인. 외계인. 예, 외계인. 개인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아니다라는 제가 표현을 그렇게 그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잘 보세요. 다시 한번요. 여기가 10만 원이고요. 10만 원이고 여기가 예,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매수를 하면 몇 배 먹어요? 10배. 10배죠. 그죠? 10배는 퍼센트로 1000%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시작되는 게 맥신이라고 그래서 우수한 전동성과 전자파 차폐 능력을 갖췄다. 그래 가지고 17일 날 발표가 됐어요. 자, 지난달 27일, 28일 이야기했죠? 그러고서 그때부터 초전두 때 종목 들어갔다고 그랬죠? 자, 초전두 때 끝났죠? 그 다음에 또 17일이에요. 17일. 초전두째 날짜 17일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13일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SNS에서 야, 초전두 때 진짜야.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14일 상한가 갔죠? 15일 광복절 쉬는 날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성수장에 이 자리에서 방송한 날이에요. 그날은 16일 상한가 갔죠? 그러고 지금 다 주가 어떻게 해요? 우아약 반락져서 지금 급락졌죠? 자, 그 날짜가 17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발표하는 게 맥신 관련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맥신 관련주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맥신 관련주를 쭉 보시면 그중에 제가 늘 말씀드리고 반복해드리는 재무제표의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서 하시면 되고 자 잠깐의 하나의 지금 내가 비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보세요. 써 있어요. 그죠? 자,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는 방송을 못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자, 꿈의 종목. 어떤 종목이든 테마주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위 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부가 좋지 않고 재무제표 좋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렇게 갑시다. 자, 내가 어떤 종목을 샀어? 진짜 10배의 수익을 나고 싶어. 10배의 수익이 나고 싶어. 그러면 지금 이 두 종목 갖고 한 방에 끝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내가 여기다가 10만 3천 원이라고 써놓고 여기다 100만 원이라고 써놨어. 무슨 얘기냐? 이때 사서 이때 파는 거예요. 여기 손가락 표시 보이죠? 이때 파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자, 매수는 가능해요. 매수는 가능한데 매도를 어떻게 할까? 매도를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10만 원이면 두 배만 가라. 즉 20만 원의 목표가 10만 3천 원이면 20만 6천 원의 목표가가 도달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금은 빼요. 자, 1000만 원 들어가서 2000만 원 벌었으면 1000만 원 빼고 1000만 원 원금이니까 빼고 1000만 원은 어차피 번 거니까 잃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잃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그 1000만 원 가지고 뭐를 예. 이게 사실 위험 자산이니까 위험 자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버슈팅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BPS 대비 PBR 자체가 원래는 원칙이 약 한 2.5배 정도가 정상 수치인데 그 수치를 한참 넘어서는 2009년, 2008년에 일어났던 차화종 종목이나 그 외 뭐 쭉 이어오면서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소위 이제 테마주로 엮여서 그 회사의 가치 대비 엄청나게 그죠. PBR이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10만 원에 사셔서 26만 원에 파시고 원금을 뺀 나머지 수익난 1000만 원 가지고 목표가로 가는데 목표가는 누가 알려줘? 그들이 알려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화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제가 이 화면에서 이쪽으로 지금 이동을 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저는 10만 원에 사가지고 10만 3천 원에 사서 20만 6천 원에 반드시 팔았고 수익난 내 원금을 제외한 수익난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배를 튀긴 거죠. 1000% 수익.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선을 걸었어요. 이 손가락 표시. 선 걸었죠?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제가 당구장 표시를 해놨는데 이 이후에 이후에 이 차트를 보면요. 이게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가 대주주들이 차익 실현했다고요. 그러고서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은 반대 매매 내지는 공매도 세력과 뭐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지지라인이 하나도 이 지지라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재무제표인데,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보세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휴대폰을 꺼내십시오. 휴대폰을 꺼내서, 자, 계산기를 꺼내는 겁니다. 계산기. 여기 앞에 감독님도 계산기를 꺼내셨어요.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화면 크게 갑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PPS죠, PPS. 자, PPS 보이시죠, PPS. PPS 보이시죠? 자, 연도수를 쓸게요. 이게요, 이게 22년이고요. 이게 21년, 이게 20년, 이게 19년, 이게 18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애뉴얼입니다, 애뉴얼. 아시겠죠? 이게 22년, 21년, 20년.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 BPS가 지금 얼마로 써있냐면, 56,006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PBR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PBR은 이 청산 가치 대비 이 BPS 대비 몇 배로 거래되고 있어? 그 얘기예요. 몇 배로 거래되고 있니? 그 얘기거든요. 오케이. 다시 한번. 자, BPS 대비 PBR은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니? 얘는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치. 이 회사의 가치. 가치.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에서 MSCI나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FTSE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진국 지수는 BPS에서 2.5배를 더한 그 금액에서 다시 2.5배야.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이 가격대에서 2.5배라는 거죠. 2.5배. 아시겠죠? 그렇게 주가는 출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버슈팅을 해버린다는 거는 이게 테마주로 엮어서 또 하나의 작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제 끊으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자, BPS와 PBR을 볼 텐데요. 자, 여기에 2.04배라고 돼 있죠? 그러면 56,006. 자, 계산기 꺼내서요. 50606. 예, 50606 곱하기. 예, 곱하기 하세요. 곱하기 누르시고 204%라고 치세요. 204%는 해보세요. 다시 한번요. 50606 곱하기 204%는 하면 얼마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예? 예,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위에 제가 매수, 예, 103200 이렇게 나오거든요. 숫자가 103200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금액에 사는 거예요. 이 금액에, 예, 이 금액에 사서, 그리고 언제 파느냐? 여기에 제가 20만 6천 원이라고 써있죠? 원금 회수라고 했습니다. 원금 회수. 두 배잖아요. 1억 샀으면 2억 된 거 아니에요? 500 샀으면 1000 됐고, 원금 회수하는 거요. 그리고 나서 수익금 재매수라고 해서 수익금 재매수에서 1차 매도 107만 5천 원, 2차 매도 107만 5천 원, 3차 매도 107만 6천 원이라고 썼는데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 자리는 다시 한번요. 여기다 표시하면 안 되겠네. 이 자리는 이거는 몇 년이냐면 지금 이게 23년이고요. 이게 24년이고 이게 25년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추정치, 에스티메이트라고 얘기해요. 추정치.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추정치. 근데 답이 있어요, 답이. 여러분들이 아까 그 차트를 보셨듯이
이 종목을 샀단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10만 원에 못 사죠. 20만 원에도 못 사죠. 뭐 30만 원에 사시든 50만 원에 사시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봤더니 재무제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티메이트라고 해서요. 추정치를 여기다가 기입을 합니다. 이분들께서. 자, 이 자료는 바로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데 여러분들이 HTS를 열고 기업 분석을 보시면서 FN 가이드 맨 하단에 쓴 주의사항을 보시면요. 소름 끼칠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써 있는데 주식하시는 1,400만 명 중에 거의 99%는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죠. 자, 저 따라 하는 겁니다. 66,576 곱하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여기다. 자, PBR이 뭐라고 써 있냐면 16.16이라는 건요. 66576 곱하기 1,616%는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요. 66,576 곱하기 1,616 이렇게 해놓으면요. 금액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107만 5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는 거예요. 여기서 파시는 거예요. 주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요. 이 친구들이 여기다 써놔요. 얘기해 주잖아요. 매수 여기서 사서 어디서 야 5만 원인데 계산하니까 10만 원이야. 여기서 사야. 그럼 어디서 팔아? 이거 계산하면 여기서 팔아 이 얘기죠. 자, 그럼 24년 에스티메이트 뭐라고 쓰이냐면요. 85,526원 올랐죠. 청산가치 올랐죠. 그 대신 뭐가? 여기요. 예, 16배에서 12.58배라고 써있죠. 계산해 볼까요? 85,526원 곱하기 1,258% 계산하면요. 좀 소름 끼치지 않나요? 107만 5천 원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25년도 갔더니요. 뭐가요? 뭐가 달라집니까? 여기 보실까요? 갑자기 확 커지죠? 6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가 6만 원 되고 8만 5천 원 되고 11만 3천 원이래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11만 3,403원 곱하기 949%는 해보세요. 휴대폰을 여시고 계산기에다가 자 따라합니다. 113403 곱하기 949%는 한 뭐라고 나와요? 천 원도 올랐는데요. 예. 이게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들 20만 원에 사셨던 30만 원에 사셨던 어디서 팔지? 어디가 고점이지? 궁금하시죠? 이해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 볼까요? 이 자리라고요. 이해가셨죠? 이 자리.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사든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에스티메이트, 지금 추정치 보니까 안 간대잖아요. 그 가격을 똑같이 맞췄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25년까지 계속 이 가격을 계속 지키고 있겠다라는 겁니까? 그죠? 이해 가셨어요? 이 가격이라니까요. 예, 다 그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뭐 초전도체가 됐든, 예? 뭐 맥신 종목이 됐든 들어가서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초반에 에스티메이트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사시는 겁니까? 그거는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세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그것까지 깊게 못 들어가요? 오케이. 자, 고맙습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요, 이 라인을 보면요, 이 라인, 그 금액, 3년치 에스티메이트 추정치 계산하면 그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엄청나게 여기 반대 매매 나오는 거예요. 공매도 들어오는 거고. 여기가 지옥이에요. 이 진폭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단타 하세요, 단타. 이래도 돼요. 아셨죠? 아니면 진정한지 들고 와서 여기까지 가잖아요. 150까지. 이거 좋아하실 필요 없다고. 이걸 직종을 뚫어버린다고요? 무슨 돈으로요? 그러면 여기서 대주주나 이 사람들이 팔지 말아야죠. 대주주 지분이 이쪽에서 좀 소화가 되면 이걸 악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악재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케이. 이해 가셨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재밌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이 뭐 이상하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정상적인 종목 맞아요. 회사도 정상적인 회사고요. 그런데 그 회사의 가치 대비 엄청나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렇게 그런 종목 가지고 한탕하려는 작전 세력. 그럼 이 회사의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봐요. 저희 회사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쏠림 현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대충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볼게요. 알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자리 보실까요? 자, 이 자리.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 자, 화면 크게 갈게요.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거, 에스티메이트 16배, 12배, 9배라고 써있죠? 9배라고 써있죠? 그런데 어제 바뀝니다. 다시 한번 16, 12, 9, 아이! 바뀌죠? 17, 13, 10 이렇게 바꿉니다. 바뀌었어요. 뭐는? 가격은 그대로 있어요. BPS는 가격이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이 배수를 바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가 갑자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200만 원대로 바뀐다. 그럼 나는 살 수 있어. 니들이 바뀌면 나는 살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5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면 대개는 뭐 3만 얼마 거래된다고요. 모든 주식이. 그래서 그걸 매수하면 좀 수급 붙고 회사 실적 영업이 괜찮게 나오고 분기 실적 괜찮고 그러면 좀 수급 붙으면서 좀 주가가 올라가서 뭐 6, 7만 원에 매도하고 이렇게 좀 건전한 시장이 이게 주식시장인데 이게 무슨 투전판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시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으면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보세요. 이거 계속 바뀌어요. 바뀔 때마다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건데 지금 차트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제가 여기까지 캡처해 온 건데 뭐 주가가 좀 더 조정 준 다음에 갑자기 소장님 말씀대로 얘를 보니까 어머머 세상이 이쁘게 바뀌었네 그러면 뭐 그냥 재매수하셔서 하세요. 그 대신 반드시 뭐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아싸 담보대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유 있는 내 어떤 그 종잣돈 가지고 하시는 거지 주식을 예? 뭐 인생 뭐 있어 짧고 굵게 살 자가 아니라요 가늘고 길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 화면입니다. 진짜 조심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 대주주들 돈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굳이 막 신용대출 받아서 막 마이너스 통장까지 받아서 이분들한테 갖다 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럼 이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예, 사랑하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요. 92,400원이라고 써있어요. 이쪽 봤더니요. 약해요? 예, 이게 30만원대요. 그러니까, 92,000원대니까 9만원에서 뭐 30만원대면 대개 좀 3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자, 앞서 보신 종목은 에코프로는 한 10배 갔는데, 3배,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3% 시세 중독증이라는 게 있어요. 예, 3% 시세 중독증이라고 우리보다 이제 주식을 먼저 시작했던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유럽 같은 데는 한 4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좀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데이터가 한 80년대부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이란 나라에서는요. 상당히 심각한 질병. 그러니까 마약 중독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정신질환이요. 바로 주식하는 분들의 3% 시세 중독증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가 3%가 올라가면 기분이 되게 업돼서 좋아요. 텐션이 좋은데 갑자기 3%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3%가 되면 되게 우울해진다라는 거죠. 우울하고 슬퍼해지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런 내용 보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우리나라 분들은 어떤 종목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을 샀는데, 3%가 올랐어요. 3%가 오르면 뭐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 덤덤해요. 이게요. 3%가 아니라요. 뭐 한 13%가 올라도요. 안 팔아? 그러면요. 그냥 줘요. 뭐 따블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빠졌어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빠져서 마이너스 3%가 됐거든요. 어떻게 힘들어요? 속상하세요? 뭐 가겠죠, 뭐. 괜찮아요. 반토막, 반의 반토막 되더라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가겠지, 뭐. 안 가면 뭐, 냅둬. 내 자식 주게. 뭐 이러거든요. 줄 게 없어. 이런 거줍니까? 예? 자, 우리나라는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는 3% 시세 중독증이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
주가가 고점에 사서요, 그냥 뭐 돈 다 날리고 그냥 상장 폐지 되더라도 그렇게 힘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 92,000원에. 여기 이제 31만 2천 원 나오거든요. 예, 그냥 가까스로 비슷한 금액에다가 지금 선을 걸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손가락 표시해놓은 이 자리입니다. 그럼 언제 사느냐? 이때 사는 거예요, 이때.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어? 저는 못 샀어요. 선생님, 이때 샀어요. 이때. 이때 뭐 나옵니까? 이때 재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수급도 나오고. 그럼 뭐 보라고? 뭐 보라고? 재무제표 보는 거라고. 재무제표를 봐라, 이 얘기. 알겠지? 재무제표 뭐 볼까? 어? PPS 대비 PBR? PPS 대비 PBR? 그죠? 제가 지금까지요, 여기서 16년을 이 자리에서 방송하면서요, PBR은 처음 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개인 투자자들이요. 자, 힘냅시다. 그들과 맞서 싸우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자, 들어가 봅니다. 오케이. 자, 이 라인이에요. 다시 한번. 이 라인을 이 옆에 이동합니다. 이하가 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여기 이 얘를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여기는 지옥이잖아요. 여기는 천국이고, 그죠? 여기는 천국 같고, 이건 지옥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디 사시는 거예요? 여기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지난 3주 전부터 이거 여기서 누가 팔았고, 어떤 사장님이 얼마 팔았고, 어떤 전문님이 얼마 팔았고, 막 이랬다가 피디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름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러길래. 다 나온 거예요, 기사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이 있는 거, 개인이. 이 친구들도 이야기해요. 장부에서, FN 가이드에 제공하는 장부에서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금액이 여기가, 예, 자, 저항대가 됐었고요. 그리고 장대양봉 만들면서 거리랑 돌출 됐죠. 그리고 여기서 쭉 장대양봉 만들면서 이건 뭐 100% 차익 실현 의미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라인을 가만히 보면요. 이거 강력한 어떤 지지 라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방송을, 이, 물론, 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방송 매체에서 일하시는 뭐 그런 주식과 관련된 분도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특히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약 2,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 방송을 유튜브로도 아주 노트북으로도 좀 재시청을 하셔서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식은요, 여러분들 본인이 하시는 거라고요. 본인이 하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본인이 하시는 거지. 예? 누구한테 어떤 종목을 의지하거나 받거나 이러는 거 아니라고요.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제시한다. 이건 좀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잘 볼게요. 여기도요, 깔끔하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화면 갈게요. 자, 천천히. 오케이, 재밌습니다. 자, 짜잔. 자, 가볼게요.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이게 여기 어디 갔어? 이거 BPS입니다. 이게 PBR이에요. 자, 이렇게 올게요.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여기다 표시해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표시해 줄게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자, 여기까지 올게요. 연도수를 볼게요. 이게 지금 이게 22년이고요. 이게 23년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이게 24년이고 이게 25년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 자, 여기를 좀 봅시다. 다시 한번요. 자, 여기하고 여기 되게 웃겨요. 코미디. 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몇 년? 22년이라니까. 예, 이거는 이 색이 다르죠. 이게 에스티메이트예요. 추정치. 그럴 거리요. 껄. 아, 주식이 껄이 어디 있어요? 껄이.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자, 이게 안 나왔어요. 처음에 이게 안 나왔었다고. 이게 주가 올라갈 때 안 나와요. 어느 정도 고점 되면 이게 나와요. 그럼 이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해봐요. 자,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요. 자,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 잘 보세요. 계산해봅니다. 자, 휴대폰 계산기 꺼내서 14,099, 자, 14,099원, 99원 곱하기, 예, 곱하기, 요게 653%는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해보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92,000원 이렇게 써있습니다. 예. 92,000원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92,000원에 사는 거예요. 어? 지금 13만원인데요? 사도 돼요. 왜? 내가 뭐라고 그래요? 더블 계산하라고요. 더블.
더블 계산하면 18만 4천 원이에요. 18만 4천 원. 그러면 18만 4천 원에 일단 원금 회수하시라고요. 거기서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가가 그냥 하염없이 올라가죠. 어디에 엮여요? 테마주래요. 그 테마주는 이 회사 가치 대비 2.5배를 튕겨 올라가는 오버슈팅을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 원금을 빼놓고 수익 난 그 돈으로 재매수를 한 거요. 재매수를 해서 1차 매도 31만 2천 원, 2차 매도 31만, 이것도 32만 원, 31만 1천, 저 1,920원이나 3만, 32만 원이나. 자, 얘도 31만 2,95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계산해 봅시다. 여기까지는 내가 매수를 한 거예요. 아셨죠? 그럼 매도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게요, 16,911 곱하기 예, 1,845%를 계산하면요, 이 금액이 나옵니다. 해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자, 화면 크게 갈게요. 놀라운 게, 자, 보세요. 16,000원에서 21,000원으로 가고, 예, 뭐가 청산가치가 거의 3만원대 가까운 29,541원이래. 그런데, 야,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재밌잖아. 이게 너무 웃기잖아. 같잖아, 가격이. 같잖아, 가격이 다르게 나와야지. 고맙잖아. 얘네들이 얘기하잖아. 여러분. 2,400개 종목 중에서 되게 테마주로 엮여나 뭐 갑자기 2,400개가 다 움직이진 않아요. 그중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예? 그냥 지금까지 잃었던 거 그들한테 빼앗겼던 것을 한 번에 다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계산해 보십시오. 21,920원 곱하기 1,423%, 29,541. 예, 그런데 제가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 HTS 들어가셔서요, 하시라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모바일로 하지 마십시오. 휴대폰으로 매매하지 마십시오. 늦습니다. 늦게 나온다고, PC보다 늦게 나온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모바일로 매매하셔서는 안 된다고요. PC로 하셔야 돼요. PC로. 그리고 HTS 열어서 기업 분석 열면 이거 써 있어요. 이거 나와요. 이게 나와요. 그 대주주 누군지도 보세요. fmguide.com이. 제일 활성화되고 지금 여러분들을 어느 구렁텅으로 빠뜨리는지 그 대주주가 써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응?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정확한 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티메이트 가격을 계산하면 정확한 지지예요. 그런데 제가 놀랍고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기 자 화면 크게 갑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 저기 저 채무제표요. 자 뭐라고 써 있어? 18배, 14배, 10배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런데요. 그런데 어제 이 회사가 바뀌는 거야. 어제 뭐라고? 19배, 14배, 11배 왜 그러는 거예요? 월요일날은 이렇게 돼 있어. 18배, 14배, 10배, 18배, 14배, 18, 19배, 14배, 11배 올려놨죠. 그죠? 얘가 더 가려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종목이 정말 간다면 이거를 바꿔놓을 겁니다. 그럼 그때 사셔도 돼요.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장난 삼아서 100만 원, 200만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배우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지금 2023년 들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바통 이어받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 맥신이요? 맥신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런 관련주들 하나씩 열어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단에 광고 하나 뜰 겁니다. 자막 여러분들 다음 주 9월 2일이에요. 한번 오셔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확한 어떤 기술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2,400개 중에 갈 수 있는 종목은요, 112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잡주, 재무제표 안 좋은 종목 가능해요. 그러나 내 원금은 지키고 수익난 그 돈으로 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시고요. 건강 지키시고요. 아셨죠? 화이팅 합시다. 저도 개인 투자자입니다. 저는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